레슨 3입니다.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했죠. My house is on the right side of the street.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On the right side of the street. The coffee shop is across from the park. 그래, 그것도 괜찮아. 요 부분들 있잖아요. Down the street from the museum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Around the corner, turn left, turn right.' 'Go two blocks.' 이동주는 뭐 할 수 있지. 어쨌든 요거까지는 알아두세요. 이것보다 더 난이도가 심한 건 나오지 않지만 1, 2, 3, 4, 5, 6, 7, 8까지의 표현법은 알아두셔야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볼 텐데 지금 레슨 3예요. 맞아요. 레슨 3니까 시험 얘기해도 되는구나. 어디까지 했지? 방금? 키브 다이렉션 했는데. 어허. 자, location and direction vocabulary lesson 2. location, direction, vocabulary lesson 2. 어딨어? location, direction. 여기까지는 1인가요? 1. 아, 오케이. 방금 여기까지 했군요. 우리 이거 하자, 되죠? 자, 여러분들 시험을, 이게 뭐야. 자, 시험을 24일 날 봅니다. 20일부터 중간고사 시간 시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4일 날 봐요. 여러분들 시험을 24일 날 보고,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오면 돼요. 그죠? 그게 몇 시인지, 공지사항으로 물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시험 보면 됩니다. 시험 보고 가면 돼요.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짜랑 위치, 그 교실을 내가 공지사항에다 올려놓을게요. 시험 범위는 유닛 1과 유닛 2입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레슨이 된다. 유닛 2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공지사항 초반부터 말했던 것처럼,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에 와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하되, 시험은 학교에서 보세요라고 그 설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뭐, 아닌데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볼 건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레슨 플랜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정정 기간 전에도 벌써 멘션이 됐던 내용이에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할 게 없고,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직장을 다닌다거나 저녁에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먼저 양해를 구해야죠.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에 학교 와서 시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레슨 이어서 합시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보는데 설명을 좀 하고 해야겠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내는 이유는 한번 매운맛 좀 봐라 라고 하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험을 내는 거지
그게 네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앙심을 품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합시다. Where is the village block? Where is the village books? 라고 하고 여기를 빈칸으로 만들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village book을 써야겠죠? You are here 라고 했어요. village book 어디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t's down the street from Club 83.'라고 해야 돼? 이게 down the street인지, up the street인지 어떻게 알죠? 그죠? 내려가다 보면 있어요? 방, 그렇죠. 이게 알아요. 얘기했잖아요. 이 위치에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죠. 내가 여기 서 있고 이쪽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안 하고 내려간다고 표현을 한다는 희한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틀려봐라 라고 이제 질문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은 6th Street next to the Club 83 라고 하면 돼요. 근데 next to the Club 83라는 표현을 배우지 않았잖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Village Book이 어디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정답이 한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답이 한 개가 아닌 질문은 내가 할까요? 안 하죠. 왜? 그렇다면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닌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헤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클럽 83에서 CLUB, 클럽 83를 C를 소문자로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대문자를 쓸걸 대문자를 안 쓰고 소문자를 쓸걸 소문자를 안쓴 상황이 벌어지면 뭐 질문이 다 기껏 대답해 놨어도 틀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식의 질문, 그런 식의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틀릴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걸 적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맞추는 건할수 있지. 이거 세개 중에서 도대체 빌리지북을 어디 가는지 제일 가까운 곳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운 곳을 고를 수는 있겠지. 그거는 내가 내도 되지. 왜? 정답이 하나니까. 이걸 적으세요는 정답이 너무나 많은 경우일 수가 있죠. 하지만 적으세요가 아니라 고르세요는 1, 2, 3 중에 하나 골라요는 경우의 수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정답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경우의 수를 이거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티 아트 뮤지엄은 도대체 어떤 경우의 수를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투 블럭스 내려간 다음에 서드 블럭에서 라이트 사이드에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Across the Metro Cinema라는 얘기야. Across는 여기만 Across야. 여기는 Across가 되지 않아. Behind야. 여기는 Sideway야.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이제 머리가 터질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Across의 의미, Down the Street의 의미, On the Corner, Around the Corner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면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겠죠. 그 정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 설명하는 거 그냥 포기해. 이거 시험에 나와도 어차피 틀릴 거야가 아니고 이거를 다 적는 경우의 수라면 말도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셋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확실하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를 나는 확인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집트의 문화재인지, 아니면 이게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문화재인지, 아니면 이게 경주에서 나온 문화재인지 구분하시오를 하는 거지. 세계 중을 보면서 이건 이집트에서 나온 거, 이거는 경주 에서 나온 문화재, 이거는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문화재 구분하는 정도이지
20천문화제의 특징 15가지 쓰시오가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훈할 수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역사 시험에서 이해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칭을 맞추면 되죠. 이해해요. 너무 목이 아프긴 한데 그리고 지도에 국한한 부분은 한번 다음에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pronunciation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소리를 높여줘야겠지? 아닌가? Rising intonation to confirm information. We use rising. 소리 높여줘야겠죠. 이상하게 이 화면은 소리가 작고, 그 따로 오디오가 나오는 부분들은 소리가 너무 커요. Intonation to confirm or check information. In rising intonation, the voice goes up at the end of the sentence. To confirm your understanding, say the word or phrase with rising intonation. Make your voice go up at the end. Listen.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West Theater. The West Theater? Listen again to the way the voice goes up at the end. The West Theater? Listen to these short conversations. The second speaker uses rising intonation to confirm information.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Art Museum. The Art Museum? Excuse me. Where's Green Street? Green Street? Let's meet at the Film Center. The Film Center? Excuse me. I'm looking for 200 Bay Street. 200 Bay Street? Now listen to these short conversations. Repeat each response. Click on pause after each conversation. Excuse me. I'm looking for the Art Museum. The Art Museum? Excuse me. Where's Green Street? Green Street? Let's meet at the Film Center. The Film Center? Excuse me. I'm looking for 200 Bay Street. 200 Bay Street?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To confirm information이라고 그랬죠? 짜장면 세 그릇이요. 짜장면 세 그릇이요. 하고 하는 거랑 똑같아. 아메리카노 하나, 하나, 아이스 라떼 하나요. 라고, 아이스 하나 라떼 주세요. 아이스 라떼 하나 주세요. 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 다음에 아이스 커피 라떼 한잔 맞나요? 맞나요? 하고 물어보죠. 이것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걸 이제 리피트해서 이제 반복해서 보니까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의미를 전달하고자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바보처럼 들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런 패턴으로 한다면 짜증나겠죠, 상대방이. 우리 도서관 갈까? 그러면 도서관? 점심 먹을까? 점심? 짜장면 어때? 짜장면? 이러면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 대화하는 방향에서 짜장면? 도서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짜증이 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도서관 어떻게 가지요? 라고 그러면 도서관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안양대학교가 여기서 어떻게 가지요? 그러면 안양대학교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 다시 되물어 물어볼 수 있지. 그걸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점심 먹을까 했을 때 점심?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편의점 갈래? 편의점? 이렇게 하는 그 장난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 거 봅시다. Got 아까랑 똑같은 거죠? Where's the park? The park?
The museum around the corner. 이거 약간 나를 엿을 먹이는 건가? 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자꾸 물어보는데 똑같은 사람이 자꾸 대답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레슨 3 갈까요? 'Listen to the people call the Midtown Culture Days Festival. Type the missing information, use numbers and answers that are there. Conversation 1. Midtown Culture Days. How can I help you today? I'm calling about the rock concert series. Are all of the shows sold out? No, they're not actually. Tickets just went on sale today. So we still have some seats available. Do you have tickets for Broken Bells on June 14th? We do, but not many. It's a good thing you called now. Fantastic! I want two tickets. How much are they? The ones we have left are $45. Are they good seats? You know, Madison Hall is so small. Really, all of the seats are good seats. Where is Madison Hall? It's at 4229 26th Street, between Palm Avenue and Parkway. The doors open at 8 p.m. Great. Thank you so much. Conversation 2. Midtown Culture Days. This is Janet. What can I do for you? Can you tell me where the Latin American art exhibit is? That's at the Parkway Museum. Oh, I know that place. It's next to Lake Park, right? No, that's the MacArthur Museum. The Parkway Museum is at the corner of Parkway and 29th Street. The address is 5022 29th Street. Oh, okay. How much are the tickets? Tickets are $12 for adults, but Tuesdays are free. Really? Maybe I'll go on a Tuesday afternoon. The museum stays open till 7:30 p.m., so you'll have plenty of time. Wonderful. When does the exhibit open? June 1st. It will be open all month. Conversation 3. Midtown Culture Days. Can I help you? Hi. What's showing at the Classic Movie Fest on Friday? Let's see. Just a second. This Friday? That's May 30th. They're showing two Hitchcock movies, Rebecca and Strangers on a Train. Ooh, those are good ones. Is it at the Village Theater? No, they're showing the festival movies in Pullman Park. You need to bring a chair or a blanket. Entrance is only $5. That sounds fun. Which side of the park? The Broad Street side. You should park in the lot across from the park at 27th and Palm. Wait, is that across from the park on Broad Street? No, it's across from the park on Palm Avenue, between 27th and Broad. Okay, got it. Get there about 6:30 for a good seat. I'll do that. Thanks. Conversation 4. Good morning, Midtown Culture Days. This is Mark. Hi, I'd like to get four tickets to the lecture on June 11th. Lecture? You mean John Herron? The History of Jazz Music? Yes, that's the one. At 5, I think. That's right. It's at the Musicians Institute. Could you give me the address just in case? Of course. It's at 4251 21st Street, between Palm and Parkway. Can I pay for the tickets over the phone? Actually, the tickets are free. You just need to give me your name, and you can pick them up at the door. Oh, perfect. My name is Alice Carson. Conversation 5. This is the Midtown Culture Days box office. How can I help you? Can you tell me about the Shakespeare Festival? Which plays are they doing? This year they're doing Hamlet and Much Ado About Nothing. When is Hamlet playing? Let me check. Friday, June 20th at 8 p.m., Saturday, June 21st at 2 p.m., And Tuesday, June 24th at 8 p.m. Which one has the best seats available? Oh, June 24th for sure. Weeknights always sell out later. Okay, I'd like two tickets for the 24th. Do you prefer orchestra or balcony?
Orchestra seats are $35, and balcony are $30. I'll take orchestra. I don't go to plays very often. I'd like good seats. I have row 12, seats 18 and 19. I think you'll be very happy with those. Great. And where's the theater? The Douglas Theater. It's at 5001 25th Street, right across from Lake Park. 어렵죠. 어렵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를 주죠.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숫자도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숫자를 먼저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요. 자, 시험에서는 오디오 시험을 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날 오디오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내가 도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스피커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객관식이었다면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시험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머리를 쥐어싸매고 막 걱정하고 그냥 포기 이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게 나의 할 일이지 여러분들의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객관식에서 잘 찍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말고 어떻게 찍으면 될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4분, 5분 요거 하면 되겠네요. Conversation 1. Midtown Culture Days. How can I help you today? I'm calling about the rock concert series. Are all of the shows sold out? No, they're not actually. Tickets just went on sale today. So we still have some seats available. Do you have... 지금 Conversation 1 하고 있죠? 그럼 Conversation 1이 어디서 벌어지는 일인지 한번 찍어봐요. Tickets for Broken Bells on June 14th? We do, but not many. It's a good thing you called now. Fantastic! I want two tickets. How much are they? The ones we have left are $45. Are they good seats? You know, Madison Hall is so small. Really, all of the seats are good seats. Where is Madison Hall? 자, where is Madison Hall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면 어딘지 알 수 있겠죠? It's at 4229 26th Street between Palm Avenue and Parkway. 어디에요? 26th Street. 여기죠? G. 이것만 찾으면 돼요. The doors open at 8 p.m. Great. Thank you so much. Conversation 2. Midtown Culture Days. This is Janet. What can I do for you? Can you tell me where the Latin American art exhibit is? That's at the Parkway Museum. Oh, I know that place. It's next to Lake Park, right? No. Parkway Museum. I know where it is. It's next to Lake Park. 라고 했잖아? 아니에요라고 하죠. 어딘지 잘 들어요. That's the MacArthur Museum. The Parkway Museum is at the corner of Parkway and 29th Street. Corner of Parkway and 29th Street예요. 그럼 어디예요? Parkway랑 29th Street. 이게 29th Street예요. 웃기죠? 29, 28,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죠? B. The address is 5022 29th Street. Oh, okay. How much are the tickets? Tickets are $12 for adults, but Tuesdays are free. Really? Maybe I'll go on a Tuesday afternoon.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한국이랑 달라요. 29th Street이면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29th Street예요. 28, 그럼
그러면 뭐겠어요? 쭉 내려가면 First Street가 있겠죠, 어딘가.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해서 그 가로, 세로의 그 교차점이 나의 주소가 되는 희한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랑 좀 다른 방법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레슨 3 마칩니다. 다음 주에 수업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 되죠. 공지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